예쁜 카페에 가서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시켜놓고 가로세로 균형을 맞춰서 사진 찍어 올리는 게 내 몇 안 되는 작은 사치인데 부모님은 자꾸 내 커피값만 모아도 집 한 채는 것들이 사겠다 말씀하시지만 티끌 모아 티끌 고생 끝에 골병 난다는 요즘 속담에 피식 웃지 희망을 갖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우린 엉거주춤 미래를 준비 하다가 이따금씩 지금을 탕진하며 고요한 끝을 기다린다. 제 가사는 이렇게 썼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되게 좋은 분들이고요. 당신들 연금 나오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33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갖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우린 엉거주춤 미래를 준비하다가 이따금씩 지금을 탕진하며 고요한 끝을 기다린다. 희망을 갖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우린 엉거주춤 미래를 준비하다가 이따금씩 지금을 탕진하며 고요한 끝을 기다린다. 고요한 끝을 기다린다. 고요한 끝을 기다린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오늘의 공연팀 중에 한 명인 선곡 같은 음악을 하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오늘도 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한 청춘 마이크를 알고 있는지 좀 됐는데 이게 해본 지가 오늘 이번이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좀 떨리고 또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와 그런 것들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20, 30대 세대들의 어떤 좌절감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노래, 제 노래 요즘 속담이라는 노래였고요. 앞으로 들려드릴 노래도 약간 비슷한 노래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역시 제목에서부터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노래인데요. 남조선 블루스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사회적 그 뭐야? 사회과학, 그래. 사회과학적인 그 용어를 다 때려박은 그런 노래입니다. 남조선 블루스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나는 가질 수 없는 집에서 깨어 한때는 용이 나왔다던 마른 개천을 지나가다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디 모를 높고 좁은 사다리를 떠밀리듯 오르다가 우리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거친다 느낄 수 있는 투명한 유리천장에 쿵! 그게 머리를 찢고 말았네. 감사합니다. 하루를 넘기고 덜컹덜컹 거리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면 누구에게라도 나 묻고 싶죠. 정말 이대로 나 괜찮은지. 지금